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리플사와 SEC 그리고 판사 간의 유선회의가 열렸었죠.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라든지 결정이 내려질까 싶어가지고 틈틈이 계속해서 트위터를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이 유선회의 도중에 판사가 SEC 변호사 말을 몇 차례 끊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SEC의 변호사를 다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트윗을 몇번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 기사화가 된 소식으로는 다음 소식을 들 수가 있겠는데,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의에서 SEC 측은 주장하기를 과거 리플사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XRP가 화폐 그리고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리플사 측이 알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는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조언에 따라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게임 오버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플사 측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조언이 변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 SEC 변호사가 한 말을 살펴보시면은 변호사들이 과거에 리플사에 조언을 했을 때 XRP가 화폐 그리고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화폐, 즉 커런시가 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 산하의 핀센에서 리플사에게 거액의 벌금을 매긴 후에 XRP를 커런시로 분류를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리플사 측에서는 그런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핀센과 이미 결정이 난 그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나름 안심을 했었을 수도 있겠고, 그와 동시에 같은 정부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면서 리플사에게 이런 식으로 소송까지 걸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든 안 받든 자신의 본분을 다 했었어야죠. 8년 동안 사람들이 XRP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트집을 잡은 후에 너네 과거에 그런 조언 받은 적이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렇게까지 큰 설득력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제가 판사도 아니고 나중에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이게 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라든지 뭔가 특이한 사항을 업데이트하게 된다면은 그때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에 정말 이 비트코인 움직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간들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제드 맥켈럽이 5월 달에 2억 6,500만 개의 XRP를 판매를 했다. 그의 덤핑 지갑에는 아직도 4억 개의 XRP가 보유된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볼륨에 맞춰가지고 팔게 되겠죠? 소송이 나오든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열심히 팔고 있는 제드 맥켈럽. 어쩌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부디 이 마음이 평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능하시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